야, 인상은 우리 성우가 진짜로 약간 좀 외국인 느낌도 나. 아, 감사합니다. 성우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온 이성이 처음에 그냥 인상으로 봤을 때랑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본 거랑 그리고 또 다 달라지지. 다 계속 달라지는 거야. 그래, 그래. 그래서 와. 그래서 지금까지의 선택은 그래서 내 마음을 이끌어온. 저는 선미로 하겠습니다. 근데 요즘 그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머리가 심표 머리더라고. 근데 다 심표형 거야. 저 심표하다가 오늘은 좀 원성우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좀 몸은 좋은 거는 뭐 나와 있으니까 선하게 데이트나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하시죠? 그런 건 뭐 저 따라하면 되는 거 그렇죠 이런 야, 거 이런 리더십 아, 네. 저 따라하면 되는 거 나 딸을 따라하지 네. 심표 머리를 이제 급하게라도 만들어봐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눈여겨 뭐 있으세요? 뭐 물론 뭐 다 괜찮으신 분들이지만 뭐 저는 난 지금 선미 씨도 저는 외모가 괜찮고요. 춘향 선미. 자 이상형은 뭐 어이 딱 맞아 지금. 선하게 생긴 직각 어깨를 가진 남자. 그리고 밥 먹을 때 물 따라주는 모습을 좋아하시고. 직각 어깨니까 약간 좀 이러면 여자들이 싫어하는. 괜히 가서 혹시 기회 있으면 어떠해요? 그런 거 있잖아 알잖아. 마음에 드는 이성은 찾으셨나요? 첫 번째 눈에 딱 들어오신 분은 공성우 씨. 공성우 씨가 들어왔어요. 그리고 그 S대 조인성 씨로 와인 먹다 바뀌었어요? 아 얘기하면서 좀 잘 통했구나. 그래 이게 얘기가 중요해. 약간 리드를 잘 하셔가지고. 아 S대 조인성 어디 보자. S대 조인성이 어디 보자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. 저 60, 한 3? 키 165 이상. 근데 상관없죠, 키는 뭐. 요리 잘해요?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얘기했을 때 나도 그 음악 좋아하는데 하고 맞장구 치는 모습. 쉽지 않네. 일단 S대 조인성. S대. S대 조인성.